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요거 뭔 얘기인지 요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모빌리티 관련주 요즘에 강세다. 모빌리티 관련주에 투자해야지 뭐 요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모빌리티가 뭔지 예, 요런 거 많이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배터리나 뭐 자율주행 카메라 뭐 라이다 센서가 뭐 어쩌고 저쩌네 뭐 요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게 다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얘기입니다. 숲을 보시려면은 모빌리티로 거듭나겠다. 모빌리티가 도대체 뭔가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요 얘기, 예, 요 얘기를 아주 쉽게 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보실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요 개념만 딱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아주 쉬우니까 좀 전문가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미디어 오토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모빌리티 혁명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잖아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 모빌리티 관련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모빌리티 요 모빌리티가 진짜 혁명일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연의 힘만으로 살다가 기계의 힘에 빌어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1800년대 말에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 막 일반화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뭔가 곡식도 어떻게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다 기계의 힘으로 그냥 산업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확 바뀔 정도의 변화기 때문에 굳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 모빌리티로 바뀌는 것도 그냥 우리의 어느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또 진짜 우리의 모든 게 확 바뀔 정도의 변화기 때문에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걸어다니다가 또 말 타고 다니다가 이러다가 자동차로 딱 넘어왔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딱 변화되는 거는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로 넘어온 거 이상의 변화가 될 것이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800년대 우리의 이동은 어땠습니까? 우리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좀 말 타거나 아니면 뭐 짐 같은 거 막 좀 많이 옮겨야 되면은 마차에다가 짐 싣고 가거나 뭐 요 정도였죠. 이랬는데 이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자동차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운전하고 어디든지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짐도 싣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자동차를 다 살려고 그랬죠. 이 자동차는 아주 혁명적인 물건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디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자동차가 이동을 대표하는 자동차만 있으면 그냥 이동이 다 해결되는 그런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어디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자동차 키 들고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몇 년 뒤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이동하려고 그랬을 때는 스마트폰부터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으려고 그러면은 싱크대 밑에 딱 열면은 거기 짜장면집 무슨 뭐 돈가스집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딱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시켜서 먹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부터 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속으로 뭔가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동이라는 것도 이제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차키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들고서는 나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이동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빌리티 혁명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카카오택시나 뭐 우버 이런 거나 뭐 오고 그러지만 이게 모빌리티 혁명이 막 진화되고 있으면은 이제 스마트폰 딱 누르면은 그냥 우버 이 정도가 오는 게 아니고 뭐 가까운 거리는 킥보드로 뭐 이렇게 타고 가는 뭐 이런 걸로 되고 아주 먼 거리는 하늘로 날라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를 딱 하면은 메뉴가 따다다다 뜨는 거죠. 빨리 가고 싶냐? 그럼 돈 더 내고 하늘로 가. 그럼 빨리 갈 수 있어. 너 돈이 별로 없고 좀 천천히 가도 되면은 여기서 어디까지는 그냥 개인 운송수단 같은 거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로봇택시 뭘 타고서는 또 어디로 이동을 하고 또 거기서 또 뭐 개인 운송수단 뭐 이렇게 뭐 킥보드 같은 거 타고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예, 이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모빌리티 혁명이죠. 100여 년 동안 우리의 이동은 자동차가 다 책임져줬습니다. 자동차 키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이상의 뭐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아주 뭐 왕성하게 발전을 해왔죠.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가 매년 1억 대 정도가 팔립니다. 연간 2,500조 규모예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다섯 배 정도가 이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시장 규모가 2,500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어디 운수업, 물류업 뭐 요런 걸로 발생되는 또 매출 이런 것들을 또 다 더하면은 연간 5,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도 이 모빌리티, 이 자동차를 만들어 팔고 자동차를 갖고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5,000조 시장이에요. 이게 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와서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가 부르면은 뭔가 해결이 되고 막 해서 이동이 다 해결되는 요게 일단 5,000조 시장은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빌리티 혁명이 진화되면은 이 5,000조보다도 훨씬 더 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의 이동은 훨씬 더 왕성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모빌리티에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만 만들어 팔면은 2,500조 시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먹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면은 일단 5,000조 시장을 보고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훨씬 더 규모가 넓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모빌리티가 점점 진화될수록 자동차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공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지 않고 자동차를 빌려 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은 점점 줄고 있어요. 자동차 살 만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샀고 자동차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이 2,500조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패턴이 내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서 이동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자동차 회사가 점점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거를 좀 더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 출퇴근하는 것 정도만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차를 딱 사서 하루에 한 2시간? 요 정도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유로 돌리면은 몇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차를 샀는데 이게 차가 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자동차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차는 효용가치가 좀 더 높아지게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바뀌고 있고 자동차 판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거예요. 아, 얘기가 좀 어려워졌나? 지난 3, 40년 동안 자동차 회사의 탑10, 예,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뭐 그냥 순위 그 안에서 바뀌었지 뭐 혜성처럼 등장한 무슨 신생 자동차에서 이게 딱히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도가 뭔가 혜성처럼 이렇게 등장한 정도예요. 현대자동차 외에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 많이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자동차 회사는 글로벌 회사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의 판매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동차 만드는 수준이나 이런 거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당당하게 내놓을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탑10 그러면은 유럽의 몇 개 회사, 미국의 몇 개 회사, 일본의 몇 개 회사 요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죠. 여튼 자동차 산업은 그냥 네, 글로벌 탑10은 그냥 3, 40년 동안 별로 바뀐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예전의 강자가 지금의 강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진입장벽 자체가 일단 높아요. 자동차 그러면은 3만 개의 부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종합상품입니다. 종합상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3만 개의 부품을 그냥 조립해놨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3만 개의 부품을 아주 잘 조립을 해야지 이게 빈틈없는 차가 나오거든요. 성능은 어느 정도 되고 막 해고 디자인도 좋은데 뭔가 결함이 있으면은 그냥 보상금 주다가 그냥 회사가 망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보상금 주다가 그냥 망한 회사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시속 200km로 달리면서도 편안하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자동차잖아요. 그냥 골목길 달릴 때 편안하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뉘르부르크링을 뭐 7분대, 8분대에 주파했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게 격한 상황에서도 차가 침착하게 코너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고 잘하는 회사가 계속 잘해왔지, 예, 이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위가 그냥 계속 그 순위로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잘 만드는 회사가 또 잘 만들고 계속 그러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예전에 잘 만들던 거는 이 모빌리티로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크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게임 룰 자체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요런 거 잘하는 회사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것들 잘 다루는 게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 역사 100여 년 동안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면은 과연 속도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속 200km, 250km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차가 알아서 달리고 그냥 우리는 앉아서 뭐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무슨 영화를 보고 있거나 하고 차가 알아서 줄지어서 이렇게 자율주행 차들끼리 가는데 시속 200km로 달릴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시대에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거는 속도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거는 좀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빨리 이동하고 싶은 사람은 하늘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예, 우리 UAM, Urban Air Mobility,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도 만들려고 하는 그 UAM, 이거 타고 가면은 뭐 시속 3, 400km로 하늘을 날라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 때, 이 모빌리티 시대 때, 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이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자율주행 시대 때도 속도도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라는 분도 계세요. 네, 그냥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면은 맨 1차선은 거의 막 시속 150km 이상으로 빨리 달리는 차들. 네, 그리고 그 옆차선은 한 시속 100km, 그 옆차선은 한 시속 7, 80km, 그 옆차선은 50km 이하.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차선마다 속도가 딱딱 정해져서 로봇 주행을,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시속 250km로 달릴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달리려면은 하늘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 정도가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인데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개념을 요 정도만 잡아놓고 이후에 좀더 세부적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얘기도 속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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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류는 처음에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사과 따먹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냥 돌 던져서 잡아서 고기 먹고, 뭐 이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이동이라는 거를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거 외에 저쪽 남의 동네에 있었던 거를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교환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이동이 좀더 활발해지면서 더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교환해고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동이 좀더 자유로워지면은 여기 있는 거다 먹으면 또딴데 가서 또 저쪽에서 정착해서 또 먹고 이동이라는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각이 넓어지고 좀더 풍요로워지고 좀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서 나오는 비단옷도 갖다 입게 되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나는 무슨 차도 갖다가 우리도 마시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동에 대한 욕구는 계속 생겼죠. 네, 좀더 빠르고 더 멀리 갈수 있으면은 언제나 더 풍요로워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이라는 거는 언제나 더 풍요롭고 더 스마트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자동차라는 것에 의존해서 언제나 이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동이라는 이 개념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요게 이제 모빌리티의 혁명이에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한다. 라는 건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엠블럼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썼던 자동차 회사 엠블럼은 자동차 본닛 앞에 딱 붙여놨을 때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엠블럼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회사로 넘어갈 때의 그때 자동차 엠블럼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딱 붙어 있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냉각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뭔가 식히는 건데 그 위에 냉각수 마개 위에 이렇게 압력 게이지 요런 것들을 뭔가 상징물로 바꾸는 게 엠블렘의 시작이에요.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엠블렘을 딱 올리는 거는 이거 내가 이름 걸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만들었소 하면서 앞에다가 엠블렘을 딱 올리는 거였거든요.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딱 올리니까 이게 이제 보행자 탁 쳤을 때는 그 빳빳하게 올려져 있는 엠블렘이 사람을 푹 찔렀던 거예요. 삼각별도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었고, 또 재규어도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을 때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보행자 안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납작하게 이렇게 다 납작하게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납작하게 들어가 있어도 근사하게 올리던 그때의 느낌이 남아서
약간 금속 느낌으로 부조처럼 만들어서 약간 두툼하게 양감이 있고 무게감이 느껴지게 만들었던 게 자동차 회사의 엠블렘이었습니다. 근데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동차 앞에서 엠블렘을 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빌리티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딱 들고 모빌리티가 시작이 되잖아. 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안에서 엠블렘이 딱 보이는 게 근사하게 나오는 게 엠블렘의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회사의 엠블렘은 스마트폰의 구석에서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평면화되고 있습니다. BMW 엠블렘 도톰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다 평면화됐죠. 미니 약간 도톰하게 금속으로 깎아놓은 것처럼 돼 있었는데 그냥 평면화됐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아는 아예 그냥 다 바꿨잖아요. 그냥 질로고로 완전히 그냥 평면화된 종이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질로고로 그냥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로 그냥 바꿨고요. 이게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통해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잡히셨으리라 믿고, 예, 요 이후에는 좀 더 모빌리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로 또 속속 시간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 또 개념을 이렇게 잡는 약간 입문 교양 같은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요게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예, 조회수를 생각하는데 무슨 스파이샷 같은 거 올리고 뭐 이렇게 뭐 블랙박스 막 사고 난 거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 결함 같은 거 막 까는 거 막 이런 거 올려야 조회수가 나오는데 아휴. 드링.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셨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요게 딱 개념 잡히셨으니까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얘기, 모빌리티 산업의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속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동차 입문 교양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죠. 조회수 나오려면 스파이샷이라든지 자동차 결함 막 까는 거, 아니면 자동차 사고 난 블랙박스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아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양면적인 거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반대편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강하게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막 이렇게 험한 분들이 막 몰리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동차 결함 문제나 이런 거에 좀 매섭게 달려들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한마디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약해졌어요. 뭐 우리 가족들까지 막 위협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자동차 입문 교양 뭐 이런 거 미래 자동차 산업 얘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더 스파이샷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해. 자동차 결함이나 이런 것보다 이것도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